선희의 일기. 우리는 주말 부부다. 주중에 아들 셋을 돌보는 건 온전히 내 몫이다. 새 아이 뒤치다꺼리만으로도 바쁘다. 그런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. 다름 아닌 아동 요리 지도사.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여성회관에 가서 기본 요리 수업과 아동 요리 수업을 듣는다.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다. 매일 두 가지 수업을 듣자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고 몸도 마음도 힘들다. 그런데 묘한 쾌감이 있다. 새 아이, 그것도 아들만 셋을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내 노력을 누군가 알아준 것 같아 뿌듯하다. 물론 시험 보기 전에는 떨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허탈감이 몰려오지만 떨림도 허탈감도 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다. 중식조리사, 양식조리사, 제과제빵 기능사까지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심장의 쫄깃함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안다. 그래서 힘겨운 일상도 무서운 시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겪어내려고 한다. 올해 39, 내년이면 40대다. 40대가 될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본다. 현이야, 다가올 40살, 새로운 무대로 나가는 너의 첫걸음이 희망차길 바라. 지금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를 맺을 거야. 넌 할 수 있어. 아자!